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같이 겨울을 재촉하는 갈비가 내리는 날은 따뜻한 물이 더 생각나는 날이죠. 따뜻한 방, 따뜻한 물, 따뜻한 커피 한 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아픈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이 드는 거, 노화, 주름, 탄력 없는 거, 건조해 보이는 얼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 않아요? 막 감기 걸렸다가도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화장하고 앉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화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게 동일한 여성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화장을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 온다고 하시면 머리와 얼굴을 좀 이렇게 주섬주섬 매무새를 만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매무새를 만지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물만 잘 드셔도 이런 노화 부분에 있어서 예방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따뜻한 물 여섯 잔의 기적이라는 책을 우리 조옥구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셔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면서도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일찍이 아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돈안 드리고, 예, 돈안 드리고 건강 관리와 미용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계셔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하거든요. 아, 오늘도 전철을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영양소에 대한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포도당 뭐 이용 방법 해갖고. 그런데 정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로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노화를 더디게 할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정말 열심히 제가 아침마다 한 컵에서 두컵 정도 마시다 보니까요. 가을이 되었는데도 피부 당김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을이 되면 피부 당김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땡겨라고 표현하면서 노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잘못 느끼겠어요. 저도 50대 중반이라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화장도 우리가 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뜨게 되고, 아무리 좋은 마사지샵에 가서 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내 안에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면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발라주고 해도요, 피부에 그 흡수되는 양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먹어서 온몸에 공급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어떤 내과 선생님께서는요, 환자분이 오시면 무조건 수액을 1리터를 처방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진단과 관계없이요, 일단 몸이 아프셔서, 많이 아프셔서 응급실로 내원하셨다 하는 분은 무조건 수액 1리터를 처방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 또한 참 물과 관계된 이름이었어요. 뭐 강, 바다, 호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성함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그 물의 중요성을 아셔서 수액이 그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대신 혈관으로 직접 온몸에 집어넣는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1리터의 수액을 처방해서 우리가 물 선생님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데 정말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알겠더라고요. 아,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물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도 여전히 제가 아침에 물을 따뜻하게 먹고 나가니까요,
아침에 혹시 제가 좀 늦잠을 자서 그 전날 업무가 좀 많아서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도 물을 그렇게 따뜻하게 먹고 나가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추위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물 먹기 운동하고 물잘 먹고 식사 잘 하고 식사를 균형 잡히게 잘 드시고 걸음만 잘 걸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를 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아침을 계속 10년 동안 아침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생, 중고등학생, 뭐. 저희는 이제 거의 아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뭐 간단하게 우유 한잔 드신다든가, 주스에 빵한 쪽? 아니면 달걀 하나? 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점심과 저녁을 잘 드시는가 봤더니 그닥 잘 드시지도 못해요. 굉장히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살죠. 예전에는 있는 게 시간과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이러고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할것 없이 정말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은 더 바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자녀들을 다 성장시켜 놓으신 분들도 요즘은 어찌 그렇게 바쁘시다고 하시던지 집안에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다 밖으론가 무엇인가가 다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제때 못 하시는 것처럼 물도 제때 드시지 못하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불러드려요. 모든 것은 입으로부터 질병도 입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노화도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도 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복을 불러드리는 것도 입이고 건강을 불러드리는 것도 입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잘 드시기는 하시는데 찬물을 계속 드신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물을 드시긴 하셨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드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네. 그래서 따뜻한 물을 꼭 드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꼭꼭 꼬박꼬박 드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식사를 만들 때 야채가 많이 들은 것보다는 야채에 어떤 섬유질이 많이 있는지 야채라고 우리가 똑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상추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녹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추를 보관해 보면 알아요. 모든 야채를 보관해 보면 아는데 빨리 물러버리는 것들은요, 섬유소가 없습니다. 섬유질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야채로서의 기능, 섬유질의 기능에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상추는 먹을 때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섬유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야채를 보관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섬유질이 많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왕이면 오래오래 보관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런 야채는 드시기가 쉽지 않죠. 씹어서 드셔야 되니까. 오래 씹으셔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녹아 없어지는 야채보다는 오래 씹어서 드시는 야채를 드실 때 이렇게 입의 씹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뇌에 가는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물론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뭔가 씹어서 드셨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믹서기 윙! 한 바퀴 돌리면 쭉 마시면 되는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씹으면서 드시면 굉장히 우리가 이 저작작용이라고 하죠. 잇몸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잇몸 운동을 통해서 혈관에 혈류가 많이 오면서 이 혈류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한동안에는 뭐 화투를 하면 좋다고 뭐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실은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죠. 글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우리 예전에 천자문을 할때 정말 옛날 옛날 얘기인데요. 하늘 천 땅지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글을 소리내어서 읽는다면 훨씬 치매 예방에 좋다는, 그래서 글을 읽으시라는 그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도 드시고 열심히 섬유소도 드시고 열심히 건강에 관계된 책을 소리내어 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미모와 젊음과 또한 건강을 유지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이 100세 시대를 정말 재밌고 신나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